김영춘 전 장관이 정계 은퇴를 선언하고 부산시장 선거 불출마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 전 장관은 정치인 생활을 청산하고 국민 속으로 돌아가겠다는 입장입니다. 부산 지역 1일 신규 확진자가 8천여 명으로 27일 만에 네 자릿수로 떨어졌습니다. 보건당국은 휴일 검사 건수가 줄어든 영향으로 보고 감소세는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절기상 충분인 21일 부산은 평년 기온을 되찾았습니다. 이번 주 평년 기온보다 1, 2도 높게 유지되다 금요일과 주말 비가 예보되고 있습니다. 오시리아 관광단지에 테마파크가 들어섰습니다. 부산과 울산, 경남 지역에 많은 시민들이 찾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교통 인프라가 부족해 교통난 해소가 숙제로 떠올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부산 뉴스입니다. 오시리아 관광단지 테마파크에서 시민들의 가장 뜨거운 관심을 받는 시설 중에 하나인 롯데월드가 3년간의 공사를 끝마치고 이번 달 말 개장합니다. 부산, 울산, 경남 지역에 이렇다 할 놀이시설이 없는 상황에서 새로운 관광명소가 될 것이라는 기대가 높은데요. 교통 혼잡 문제는 여전히 풀어야 할 숙제입니다. 안수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출발과 동시에 시속 105km의 속도로 공중을 내달리는 롤러코스터. 보는 것만으로도 짜릿함이 전해집니다. 배 모양의 놀이기구는 45m, 아파트 18층 높이까지 올라갔다 물살을 가르며 하강합니다. 모두 국내에 처음으로 도입된 놀이기구들입니다. 오시리아 관광단지 테마파크의 핵심 시설 중 하나로 꼽히는 롯데월드가 이번 달 31일 개장을 앞두고 있습니다. 부지 면적만 15만 8천 제곱미터. 동화 속 왕국이 된 내부에는 성인과 아이들을 위한 17종의 놀이시설이 들어섰습니다. 국내 최초로 도입된 어트랙션 2종을 포함해 화려한 퍼레이드 공연 등 다양한 볼거리, 즐길거리로 관광도시 부산의 새로운 문화관광 아이콘으로 자리매김할 계획입니다. 놀이시설 개장에 따라 연간 2천만 명이 오시리아 관광단지를 찾을 것으로 예상돼 경제적 파급 효과가 기대됩니다. 하지만 풀어야 할 숙제도 남아있습니다. 많은 시민들이 몰리면서 교통 혼잡 등에 대한 우려가 큽니다. 이에 대해 부산시는 관광단지와 도심을 잇는 새로운 도로를 개설하고 도시철도 2호선 연장 건설을 앞당기겠다는 계획입니다. 경제성이 부족해 2035년 이후에나 건설될 관송터널과 도시철도 오시리아선을 현재 계획보다 6년 앞당겨 2029년까지 건설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시의 대책이 당장의 교통 혼잡은 해소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부산시와 롯데 측은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위해 대중교통을 이용할 경우 입장료를 15% 할인하고 동해선 오시리아역과 테마파크를 잇는 보행육교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또 오시리아 관광단지 내부 환승버스를 운영하는 데 더해 버스 노선과 동해선 열차를 늘리는 등의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안수민입니다. 김영춘 전 해양수산부 장관이 정계 은퇴와 부산시장 선거 불출마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 전 장관은 21일 자신의 SNS를 통해 이번 부산시장 선거에 출마하지 않겠다며 정치인 생활을 청산하고 국민 속으로 돌아가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근본적으로 자신의 정치적 역할에 대한 고뇌 때문이라는 말과 함께 선거만 있으면 출마하는 직업적 정치인의 길을 더 이상 걷고 싶지 않다며 다른 도전자들에게 기회를 넘겨주는 것이 옳지 않은가 생각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시민의 한 사람으로 국민의 행복과 나라 발전을 위해 기여할 수 있는 일을 찾아 나서겠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20일 오후 9시쯤 중구 남포동 자갈치 시장 선착장에 30대로 추정되는 남녀 2명이 바다에 빠졌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 구조대원들은 밧줄에 매달려 있던 남녀를 구조했습니다. 응급조치를 받은 이들은 생명에 지장이 없고 집으로 가겠다는 의사를 밝혀 귀가 조치됐습니다. 부산진구 소상공인연합회 4기 최호섭 회장이 취임했습니다. 신임 최호섭 회장은 영세한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세무와 법률, 노무 등을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코로나 시대에 온라인 진입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을 위한 교육과 홍보를 확대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최 회장은 부산진구 청년연합회장과 부산소년원 진검다리 회장 역임하는 등 지역사회 어려운 이웃을 위해 꾸준히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주말 부산 지역에는 평균 34.1mm의 비가 내렸습니다. 또 평년 기온 5.7도보다 낮은 다소 쌀쌀한 기온이 이어졌는데요. 절기상 춘분인 21일부터는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고 기온도 평년보다 1, 2도 높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하지만 금요일 오후부터 토요일 오전까지 비가 예보돼 있습니다. 전국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열흘 만에 20만 명대에 접어들었습니다. 지난 16일 약 62만 명으로 정점을 찍고 조금씩 감소 추세를 보이는 건데요. 전문가들도 이달 안에 유행의 정점을 지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방역의 고삐가 완화되면서 유행이 계속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있습니다. 21일부터 달라진 사회적 거리 두기 살펴볼까요? 사적 모임을 할 때 이제 8명까지 가능해졌습니다. 기존보다 2명이 늘어난 거죠. 이제 백신 접종 여부는 따지지 않고요. 아이나 노인,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사람이 포함됐다면 8명 이상까지 모여도 됩니다. 그리고 식당과 카페의 매장 영업시간은 밤 11시가 그대로 유지됩니다. 해외 입국자의 7일 자가격리 의무도 사라졌는데요. 국내와 해외에서 백신을 맞고 접종 이력을 등록했다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격리하지 않아도 됩니다. 백신은 세계보건기구가 승인한 것만 인정됩니다. 방역당국은 갑작스러운 완화보다 유행 여부를 살펴보고 또 의료체계가 안정적으로 가동될 경우에 거리 두기를 조정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조치는 4월 3일 밤 12시까지 2주간입니다. 데일리 브리핑이었습니다. 21일 0시 기준 부산 지역 1일 코로나 신규 확진자는 8,900여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지난달 23일 첫 만 명대 돌파 이후 27일 만에 네 자릿수로 떨어졌습니다. 보건당국은 휴일 의료기관 신속 항원 검사가 줄어든 영향으로 본다며 감소세 지속 여부는 이번 주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기장군의 한 요양병원 선제 검사에서 직원 한 명이 확진 판정을 받은 이후 현재까지 122명이 집단으로 감염됐습니다. 해당 병원은 동일 집단 격리 조치됐습니다. 사망자도 29명이 발생했습니다. 60대 이상에서 27명, 50대 이하 2명으로 모두 기저질환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중환자 전담 치료병상 가동률은 77.8%, 일반 병상은 62%입니다. 해양대학교 기숙사인 승선생활관에서 코로나 누적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학교 측이 기숙사를 2주간 폐쇄 조치했습니다. 입소한 학생들은 모두 귀가 조치했는데요. 전체 1,500여 명의 학생이 입소한 생활관에서는 최근 450여 명의 확진 판정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부산 지역 2차 노숙인 진료시설이 이달 안에 확충됩니다. 대상은 대동병원과 메리놀병원, 봉생병원 등 6곳입니다. 부산시는 부산의료원이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지정되면서 노숙인의 의료 접근성이 떨어진 것에 대한 대책이라고 밝혔습니다. 전국 시도의회 의장협의회 3차 임시회가 지난주 부산에서 열렸습니다. 특히 이번 임시회에서는 부산시와 시의회가 합작해 전국 17개 시도의회 의장들을 2030 부산세계박람회 명예홍보대사로 위촉했는데요. 신상의 부산시의회 의장과 전화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부산광역시의회 의장 신상해입니다. 네, 전국 시도의회 의장협의회 3차 임시회를 부산에서 개최했었는데요.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대한민국 시도의장협의회는요, 17개 시도의회 의장들로 구성된 협의체인데 지방자치발전과 지방의회 운영에 관한 교류와 협력을 하면서 지방분권과 지방자치발전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조직입니다. 예. 회의는 전국 각 광역의회를 순회하면서 개최하고 있는데 부산에서는 지난 2019년에 한번 개최한 이후에 이번에 다시 모시게 됐죠. 이번 회의에서는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32년 만에 전부 개정된 지방자치법에 맞춰서 실질적인 분권과 자치를 어떻게 실현해갈 수 있을까 하는 데 부분에 지혜를 모았습니다. 예. 그리고 이번 행사를 통해 17개 시도의회 의장들을 부산 세계박람회 명예홍보대사로 위촉했는데요. 취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예, 2030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가 국가 사업이 되고
정부와 국회를 중심으로 이제 추진 기구가 속속 만들어지고 있는데 아직까지 모든 국민이 알 만큼 충분히 홍보가 되고 있는 상황은 아니죠. 부산은 올해부터 모스크바, 로마 등 4개 이제 후보 도시와 본격적인 유치 경쟁을 벌여야 되는데 세계 박람회는 개최국과 국민의 열의가 가장 중요한 평가 요인입니다. 예. 때문에 이제 이번에 전국 광역 의회가 각 지역과 시민들과 소통하면서 민의를 대변하고 있기 때문에 의회가 나서서 2030 부산 세계 박람회 유치의 필요성과 의의를 홍보하면 크게 도움이 되겠죠. 이미 지난해 9월에 이제 우리가 강원도 원주시에서 개최한 정기회의에서 전국 시도의장님들의 만장일치로 2030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 지지 공동선언문을 채택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연장선상에서 이제 이번 부산회의에서 광역의장님들이 2030 부산 세계박람회가 대한민국 발전에 기여하고 특히 또 수도권 일극체제를 극복하고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한 계기가 되겠다 하는 그런 측면에서 많은 지지와 성원을 보내주고 있는 겁니다. 예, 그렇군요. 또 지방자치 분권 2.0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앞으로 의회 역할에는 어떤 변화가 있을 걸로 보십니까? 변화의 핵심은 지역의 문제를 결정하는 권한이 주민에게 있다 하는 그 주민 주권이 좀 강화됐고요. 그다음에 국가가 주도하는 불완전한 지방자치를 탈피해서 내 삶 속에 이루어지는 말 그대로 이제 주민주권 시대가 개막되게 된 것이죠. 또 우리 의회 역시 좀 변화가 있는데요. 의회의 인사 독립권이 만들어졌을 뿐만 아니고 면책을 상부하게 이제 이 주민주권 시대를 뒷받침할 수 있는 의회의 독립성이 많이 강화되어 있습니다. 좀 아쉬운 것은 우리가 지방의회법이 좀 제정이 되어서 지방의회 스스로가 예산도 편성하고 조직도 구성할 수 있는 막 그런 제도가 좀 빨리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게 좀 아쉬운 부분입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신상의 부산시의회 의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소식입니다. 민주노총 부산본부와 노동당, 녹색당, 정의당, 진보당 부산시당이 21일 기자회견을 열고 지방선거 선거제도 개혁을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기득권 양당 체제를 극복하기 위해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3인 이상 중대선거구제, 선거구 쪼개기 금지, 복수공천 금지 전면 도입을 즉시 결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부산시의회에서 한국야구 명예전당 실시협약 변경 동의안의 심사를 보류한 것과 관련해 기장군이 강한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기장군은 부산시의 운영비 지원 불가에 따른 한국야구위원회와의 갈등으로 사업이 표류하다 기장군과 기장군 의회가 운영비를 부담하기로 하고 사업을 정상화시켰지만 부산시 의회에서 심사 보류로 사업을 중단시킨 것에 대해 이해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시가 명예전당 건립사업 주체임에도 사업 진행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지 않고 오히려 사업 진행에 제동을 걸고 있는 것은 당초 협약 취지를 크게 훼손한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부산시의회는 변경 협약서에 건축비 지원을 담은 부분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동의대학교 펜싱부 한우리 감독이 대한펜싱협회 공로패를 수상했습니다. 한우리 감독은 동의대학교 펜싱 선수들을 11년간 지도하면서 다수 국가대표와 올림픽, 아시안게임 메달리스트를 배출하는 등 펜싱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지도한 공로를 인정받았습니다. 한 감독은 동의대학교를 펜싱 국가대표 요람으로 유지하는 데 더해 부산의 남녀 사브레팀을 만들어 후배들의 길을 열어주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현재 남녀 사브레 종목 국가대표 선수 16명 중 7명이 동의대학교 출신입니다. 부산시는 오는 23일 15분 도시 정책 발표회를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발표회에서는 부산의 비전과 발전 전략, 향후 추진 방향 등이 제시됩니다. 또 같은 날 오후 4시 백스코에서 15분 도시 이론가인 프랑스 소르본대 카를로스 모레노 교수의 화상 강연이 열립니다. 또 15분 도시 기본구상 용역 중간 보고회를 열고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는 시간도 마련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